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 중요 부분은 요 주관적으로 표의자가 착오를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도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 하지 말고 한마디로 경제적 불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줄 치지는 마시고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란 일반인 입장이나 표의자 입장에서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밑에 그 판례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그런 거 그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 그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자.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경우에 하나요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라고 하는데 이걸 정리해야 돼요. 지금 정리해 놓은 게 동기에 착오는 원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죠. 그런데 동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동기가 표시돼서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서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거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를 표시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세 번째 줄에 보시면 뒷부분에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된다. 그럼 그게 한마디로 뭐냐는 얘기죠? 경제적 손실이죠. 경제적 손실. 자,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관해서 사람이 법률행위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증여나 위임, 고용 등의 경우에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물건입니다. 물건. 목적물에 있어서 동일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될수 있다. 그 내용 그냥 하나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두 번 줄에 토지의 경계나 현황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다라고 하는 말 있죠. 그거 시험에 나오는 용어니까 그건 줄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 그래요.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는 뭐 성질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라고 한다. 성질을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컨대 보통 보증인 줄 알고 한 보증 계약이 연대 보증인 경우에 소비대차인 줄 알고 한 행위가 임대차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 성질에 관한 착오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요? 보통 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 보증이었다. 그렇죠?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짜로 쓰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돈 내고 써야 되더라. 임대차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 상태에 관한 착오 특별히 필요 없고 목적물 소유 관계에 관한 착오 있죠? 목적물 소유 관계에 관한 착오. 자, 요거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예요. 따라서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될수 없고 임대차 계약에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판례는 시가나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시가나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착오에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자,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증 책임은 아까 이거 누가 입증한다 그랬죠? 취소하려는 자가 중과실에 관한 유무의 입증 책임은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입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 표시 취소할 수 없게 하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즉 취소할 수 있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효과입니다. 효과.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요 부분 잔뜩 얘기하고 이게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있잖아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느냐?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 그 중요 부분은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 근데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중과실이 있을 때. 근데 지금 우린 이거 먼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나오고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표의자의 배상 문제입니다. 배상 판례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했고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법률행위 지금 했는데 내가 한 법률행위를 내가 나중에 취소했어요. 취소했더니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와있지만 내용이 그거예요. 의사표시한 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대요. 그럼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한번 관계를 보자고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고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손해가 생기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해배상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너한테 착오가 생겨서 취소했으니까 손해배상해줘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해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손해배상해줄 필요가 없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 제109조의 중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이 정해진 취소권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이 정해진 취소권 행사하고 있는 게 불법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뒷부분으로 갑니다.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에게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런 말을 하고요. 예, 이거 빼요. 피고가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 피고 같은 말 하지 마시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바로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왜요? 법에 정한 대로 취소권 행사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읽어드리는 부분만 줄쳐놓습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줄부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 거기까지 줄치고 세 번째 줄로 와서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까지 줄치시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읽어나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적용범위 그래요. 모든 법률행위에 다 적용하지만 이거 또 나오는 거예요.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공법행위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단체적 또는 정형적 거래행위에 적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신분행위는 착오로 했으면 무조건 무효고요. 공법행위를 착오로 했다 무조건 유효입니다. 주식인수청약이나 어음수표를 착오로 발행했다 무조건 유효다. 아시겠죠? 이거 나오는 거고요. 착오와 관련 문제, 대리인의 본인의 의사를 잘못했대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했습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대리인이 했다. 그러면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으면 그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그거는 착오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대리행위로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럼 대리행위로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는 이상 본인은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도 뭡니까?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착오로 의사표시한 경우에 본인의 착오로 된다. 즉 대리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대리효과는 다 누구한테 귀속이 되죠?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그러니까 다 본인에게 법률효과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전달기간이 잘못 전달했다. 전달기간이 잘못 전달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가 되고 예, 불도달이 아니고 부도달로 예, 고쳐주셔야 됩니다. 불성님의 문제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착오와 시기가 아니고 사기예요. 사기. 착오와 사기. 오른쪽 페이지에 양쪽 가로 1번에 착오와 시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착오와 사기. 그래, 이건 이제 오타니까 사기로 좀 바꿔주시고요.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착오와 사기는 서로 선택적으로 경합한다라고 얘기해요. 착오자가 사기당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했다. 그러면 사기를 주장할 수도 있고 착오를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표의자는 요건을 입증해서 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착오에 의한 취소는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르므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그거 보이십니까? 예, 그건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착오와 해제입니다. 착오와 해제. 착오와 해제는 판례 내용이 바로 들어가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계약이 해제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한쪽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일방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대요. 해제에서도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아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해 줄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요. 계약금을 못 돌려받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가 이제 설명을 자, 이게 판례가 구체적인 내용이 갑하고 을이 있는데 자,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 주기로 했고 잔금 주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이에요. 자, 2억 원을 매매했는데 매수해놓고 나니까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계약금은 줬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 줬고요. 중도금을 1억 원 주면서 이걸 빼기로 했거든요. 근데 중도금을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중도금 안 주니까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돼서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취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둘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갑 측에서는 아니 착오를 이유로 이게 지금 문제 목적물에 뭐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취소를 해야지 계약이 해제돼서 전부 소급해서 소멸 했는데 뭘 취소하냐고 이쪽에서는 이제 주장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일 안 생길 거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쪽에 변호사가 나중에 법원에 가서 하는 얘기가 가관입니다. 자, 이쪽에서 얘기를 하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여기서 뭘 했습니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고 이 사람은 뭘 해요? 승낙을 하거든요. 청약과 승낙이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 거예요. 계약. 그럼 계약이라고 하는 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이 계약을 여기서 해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는 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성립 전 단계에 있었던 내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겁니다. 내용이 같은 게 아니에요. 계약은 이미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죠. 계약인데 취소는 계약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약을 해지해서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계약 성립 전 단계에 있었던 내 의사 표시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이것도 적법하게 해요.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주장해서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 변호사가 이긴 거죠. 예, 그래서요. 거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지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약금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착오와 법률행위의 해석, 수문 불합이 무효. 이거는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문 불합이다라고 하는 건,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계약은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요. 그 겉으로 나타난 불합이든 속으로 숨은 불합이든 합의가 있지 않았다. 그럼 계약은 성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착오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법률행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예요. 아시겠죠? 아예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행위 불성립 부존재가 되는 것이지 착오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뭐라 그랬죠? 유효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유효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불합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불합의가 눈으로 나타났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숨어있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됐어요. 거긴 특별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겨보시고요. 이번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온 겁니다. 자, 우리 착오까지 봤고요. 그러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쪽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 그랬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 의사결정대로 표시가 됐다.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자기 스스로가 표시를 했다. 그럼 이거는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유효예요. 근데 여기는 지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지가 그대로 표시했는데 왜 취소할 수 있느냐? 자, 사기에 의한 의사결정, 즉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의사결정을 잘못했냐? 스스로 의사결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답니다. 제3자가 속임수를 써서 속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제3자가 겁을 주니까 겁먹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기냐? 사기를 당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어야 돼요. 기망행위는 속이는 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어야 되고 기망행위에 의해서 표의자가 착오를 일으켰어야 돼요. 착오에 의해서 의사까지 표출이 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상대방이 겁을 주는 행위, 강압적인 행위,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강압적이고 포갑적인 행위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 강압적이고 포갑적인 행위에 의해서 표의자가 공포심에 빠졌어야 되고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성립 요건에 보시면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먼저 사기가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기망행위하는 자는 내가 기망행위하게 되면 착각을 일으키고 착각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착오까지 유발하고 의사표시까지 유발하고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걸 2단의 고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단의 고의. 그리고 이 기망행위는 세 번째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여야 돼요. 모든 기망행위가 다 위법한 건 아닙니다. 아시죠? 단순히 예를 들어서 상품 또는 상품의 선정 광고를 하면서 다소 과장 광고가 포함됐다라고 해서 기망행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건 같은 거 팔 때는 좀 과장 광고를 너무 심하진 않지만 조금씩은 하죠. 예를 들어서 여성의 화장품 광고 같은 거 보세요. 아름다운 모델 갖다 앉혀놓고 이거 바르면 금방 막 천사같이 아름다워질 것 같이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도 과장 광고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법성이 있으려면 우리 판례가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같은 걸 위법성이 있는 과장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대형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면서 상품에 상품 가격표를 붙여요. 평상시에 10만 원짜리를 50% 대폭 세일이라고 하면서 태그는 21만 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50% 깎아주면 10만 5천 원이 되죠. 평상시 가격보다 오히려 5천 원. 광고비를 거기서 또 징수했던 거죠. 추가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죠? 사기란 얘기예요. 이건 기망행위,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망에 의해서 차고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일단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는 1단계, 2단계, 2단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는 무슨 행위가 된다? 위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위법행위로서 나중에 뭐까지 됩니까? 불법행위까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압과 공포심,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인이 사기냐 강박이냐 원인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위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인이 사기냐 강박이냐 차이만 했지 나머지 요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110조에 같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다만 특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 강박 행위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 그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는 얘기는 의사결정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표시만 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옆에다가 흉기 같은 거 들이대고 너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의사표시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뭐 안 좋은데 끌려가서 상대방이 써준 대로 녹화하고 있는데 써준 대로 막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막 자기 조국도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나라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봐서 이런 정도는 무효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또 사기 강박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취소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사기나 강박을 누가 했느냐. 먼저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갑이 을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사기나 강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을이 갑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사표시는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사기나 강박행위하면 얘가 겁을 먹어서 또는 속아서 나한테 의사표시하겠구나. 그리고 이 의사표시는 내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한 의사표시 즉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구나라고 하는 걸 갑이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갑이 직접 사기나 강박 행위했으니까 그 사기 강박에 의해서 얘한테 의사표시했으면 당연히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표시가 있었다는 거 갑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알고 있는 이 의사표시는 나중에 을이 이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둘 사이의 법률 관계를,
A라고 하는 자가 여기다가 사기를 치거나 A라고 하는 자가 여기다가 강박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는데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는 갑에게 한 겁니다. 갑에게 의사를 표시했다. 강박,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자, 이때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을의 입장을 먼저 볼게요. 을의 입장.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기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한 거 맞죠? 사기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했고 그대로 표시가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기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표시했죠. 을 입장에서 똑같은데 갑 입장에서는 갑은 자기가 사기 강박했으니까 을의 이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요. 갑 입장에서는 사기 강박을 당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한 건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이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맞지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 그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얘기 들립니까? 들리긴 해요? 자, 그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3자 A가 뜬금없이 왜 여기다가 사기나 강박 행위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사기 강박을 했을까? 아마 A가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와가지고 사기 강박하진 않았을 거예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사기나 강박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럼 둘 사이가 어떤 관계냐? 중요한 건 둘 사이를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냐 아니냐. 둘 사이가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 동일시할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죠.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라는 얘기는 결국은 갑으로 봐도 되는 관계냐 아니냐 이런 건데요.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는 둘 사이가 A가 갑의 대리인이었다. 그럼 A가 갑의 대리인이었다는 얘기는 대리인 대신, 대리인이 본인 대신 와서 법률행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때는 갑이 직접 사기 강박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때는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보지 않고 지금 누가 갑이 직접 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갑이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 누가 한 거하고 똑같이 쳐요?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이 치겠다는 거고요. 다만 동일시할 수 없는 자가 나오면 피용자가 나와요. 피용자. 피용자의 사기 강박은 갑이 직접 한 걸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얘는 뭘로 보는 거죠? 제3자로 봐서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취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한 경우와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 이렇게 나눠 놓겠습니다. 자, 우리 하자 있는 의사표시 110조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금 뭐가 나왔냐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직접 사기 강박한 경우고 여기는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 이렇게 별도로 나눠놓은 겁니다. 자, 오른쪽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 한번 볼게요. 사기자의 이중의 고의, 이중의 고의, 여기 요거부터 나와 있죠. 이단의 고의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망행위, 이단의 고의, 기망행위.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고 기망행위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위법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모든 기망행위가 다 위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예컨대 두 번째 줄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해서 광고하거나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등을 조금 과장했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는 위법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정도는 위법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나와야 될 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요. 오른쪽 페이지. 자, 대법원 판례 보시면 위에 있는 판례 볼게요.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서 거래 중요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측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정 광고에 다소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 행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팔면서 다소 허위 과장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기망 행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판례는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다소 허위 과장 광고는 기망 행위는 아닌데 밑에 있는 내용 보십니다. 변칙 세일 있죠?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있잖아요. 예,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물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 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을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함이 옳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통 상품을 선정 광고할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 정도는 기망행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는 기망행위로 보는데 그 사례가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다. 아까 제가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은 드렸죠. 그래요. 10만원짜리를 50% 세일한다 그래서 가격표를 올려 붙여놓고 세일해 주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망행위다. 그 다음에 사기와 기망, 기망과 착오,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밑에다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그 말 대신 써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사회생활 경험도 좀 다르고요. 또 배경 지식도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사기 안 당할 내용을 내가 사기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사기 당하지 않을 내용이지만 내가 그 내용 모르고 사기를 당했답니다. 이것도 사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효과입니다. 효과. 자,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경우 그래요. 상대방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상대방이 사기 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사기한 경우 그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제3자가 사기를 쳤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사기는 그러지 말고 본인 대신 대리인의 사기는, 대리 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사기가 아니라 대리인의 사기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사기는 제3자 사기가 아니고 당사자의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선악 묻지 않고 대리인의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대리인이 나오면 누가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럼 대리인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건 은행의 출장 수장이에요. 대리인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면 은행의 출장 소장. 은행의 출장 소장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은행 지점장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본사에 대전에 지점 나와 있겠죠? 뭐 어디 여기 저 세종에 어떤 지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지점장을 은행의 출장 수장이라고 얘기하고 본사인 은행을 대리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리인의 구체적인 직업이 나오면 은행의 출장 수장이다. 그 은행의 출장 수장이 사기나 강박 행위에 때문이다. 그럼 은행이 직접 한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제3자와 관계 나오죠.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한 경우에도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 여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자, 그런 정도 보십니다. 넘겨보시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똑같습니다. 내용은요. 그래서 요건에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강박행위는 위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핵심 내용입니다. 효과는 사기와 동일하다. 즉 취소할 수 있다요.
근데 상대방이 직접 강박한 경우엔 바로 취소하지만 제3자가 강박한 경우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자, 거기 그런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 그대로. 자, 그다음에 넘겨 보십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죠. 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